맹자 양해왕 상편 2장. 맹자견 양해왕아신대. 맹자가 양해왕을 뵈었다. 왕 입 어소상이러니 왕은 궁중의 연못가에 서서 고 홍한미록 왈현자 역 락차호이까 크고 작은 기러기들과 크고 작은 사슴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현자도 또한 이런 것을 즐기십니까? 맹자 대왈 현자 이후에 맹자가 대답하기를 현자가 된 뒤에야 락차 즐길 줄 압니다. 불현자는 현자가 아닌 사람은 수유차나 비록 이러한 것들이 있으나 불락냐니이다 즐길 줄 모릅니다. 시운 경시 영대하여 시경에 쓰여 있는데 이르기를 영대를 지으려고 시작하여 경지 영지하시니 한편으로는 측량하고 그 땅에 줄을 치니 서민 공지라 백성들이 모여들어 지으니 불일 성지로다 며칠 못가 다 이루었네. 경시 물끝하시나 측량하고 줄을 칠 때 급한 것 없다 해도 서민 자례로다 백성들은 자식같이 모여들었네. 왕 제 영유하시니 왕께서 영대의 동산에 나오시니 우록 유복리로다 암수 사슴들은 엎드린 채 가만히 있고 우록 탁탁이언을 사슴들은 윤기 흐르고 백조학학 이로다 백조는 깨끗하도다. 왕 제 영소하시니 왕께서 영대의 연못가에 있으시니 오인어 약이라 하니 아 물고기들 가득히 뛴다. 문왕이 문왕이 이 민력 위대 의소하시나 백성의 힘으로 영대를 짓고 연못을 팠으나 이 민환 낙지 하여 백성들은 그 일을 기쁘고도 즐겁게 여겨 위 기대왈 영대라 하고 그 누각을 영대라 부르고 위 기소왈 영소라 하여 그 연못을 영소라 부르며 락기유 미록 어별하니 많은 사슴과 물고기들이 뛰노는 것을 보고 즐겨하였습니다. 고지이니 옛날의 왕들은 여민 해락이라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 하였으므로 고로 그래서 능락년이이다 마땅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탕서 왈시일은 탕서에 실려있기를 이해가 해상고 어느 때 없어지려나 여 급여로 망하려고 한다면 너와 같이 해망이라 하니 모두 망하리라. 민육 여지 해망이면 백성들이 함께 망하기를 바란다면 수유 대지 조수나 누각과 연못 새와 짐승이 비록 있다 하나 기능 동락제리 있고 어찌 혼자서 즐길 수 있겠습니까?